非常に大きな勢力を力を持った方でして、この方のご先祖、正しく言えばひいおじいさんは韓国の百済からお越しになった方で、韓国でのお名前を木良町、そして、その日本では蘇我の町という方でして。실제 삼국사기에는 목현만치란 이름이 등장하는데 그는 목례만치라고도 불린다. 475년 기록을 보면 당시 백제는 고구려의 침략을 받아 옹진으로 천도하는 위급한 상황이었는데 이때 목례만치가 문주왕과 동행한다. 그러나 옹진성으로 천도한 뒤엔 삼국사기 어디에도 목례만치에 대한 기록이 보이지 않는다. 그는 어디로 간 것일까? 그런데 공교롭게도 목례만치와 성만 다를 뿐 이름이 똑같은 소가노 만치란 인물이 이후 일본 역사서에 등장하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한성이 이제 고구려에 의해서 함락이 되고 웅진으로 천도할 때 공을 세웠던 이제 귀족으로서 목례만치라고 하는 이제 귀족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웅진 천도에 절대적인 공을 세운 다음에 역사 기록에서 이제 사라지고 있는데, 이 사람이 바로 일본 열도로 이제 망명을 해가서 소가 지역을 개척을 하게 되고, 거기서 이제 세력을 이제 부식시켜 나갔는데, 6세기 중반경에 와서는 일본 조정, 외조정의 어떤 강대한 그 호족 세력으로 성장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일본 나라현에 위치한 아스카사, 일본 최초의 사찰로 유명하다. 그런데 이 사찰을 지은 사람이 바로 목례만치, 즉 소가노 만치의 증손인 소가노 우마코다. 6세기 중반에 백제에서 많은 기술자들이 갔는데, 이 기술자들을 소가 씨가 전부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경제적인 기반이 됐습니다. 따라서 당시로서는 선진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 권력의 상층부에 올라갈 수 있었던 거죠. 오늘날도 우리가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 돈을 버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실제 당시 백제 문화의 영향력을 짐작하는 기록이 있다. 아스카지의 완공을 기념한 사례한 지식에 참석한 인사들이 백제 옷을 입자 보는 이들이 모두 기뻐했다. 그만큼 백제 문화는 외인들에게 선망의 대상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소가노 가문은 권력을 잡을 수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권력을 보다 확고히 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다. 목례만치, 즉 소가노 만치의 손자인 소가노 이남에겐 두 딸이 있었다. 그는 두 딸을 29대 천황인 흰메이와 결혼을 시킨다. 그리고 두 딸은 요메이 천황과 스이코 천황, 스슌 천황을 낳는다. 소가노 가문은 3대에 걸쳐 천황가의 위척이 되는 것이다. 왜 왕에게 자신의 그 딸을 왕비로 이제 보내고, 그러게 됨에 따라서 왜 왕가의 외척 세력이 됐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자신의 어떤 이해관계에 맞지 않는 이제 왜 왕의 경우는 이제 퇴출을 시킨다든지 막 그랬을 정도로 왜 조정을 좌지우지했던 그러한 이제 위치에 있었고. 641년 소가노 구리야마 다이시 기와마로란 사람에 의해 지어진 사찰 야마다사는 현재 터만 남아 있지만 그 규모가 상당히 컸음을 알 수 있다. 소가노 가문은 이렇게 6세기에서 7세기 중반까지 100여 년간 권력의 핵심에 있으며 백제의 선진 문물과 문화를 외에 전해 주었다. 그리고 왜 천황이 친백제적인 정책을 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바로 이 즈음 천황 자리에 있었던 인물이 백제군과 백제대사를 지었다는 조메이 천황이고, 그 뒤를 이어 그의 부인인 고교구가 황제 자리에 오른다. 그러나 고교구 천황은 즉위 4년 만에 천황 자리에서 물러나야 했다. 그것은 고교구 천황의 동생인 고토쿠 황제와 황태자 나카노에가 일으킨 나이카 개신이란 사건 때문이었다. 당시 나카노의 황태자는
천황가의 외척으로 100여 년간 최고의 권력을 누리던 소관어 일족을 모두 죽인다. 백제기 가문인 소관어 가문의 몰락이었다. 나카노의 황태자는 왜 소관어 가문을 제거한 것일까? 6세기 후반에 신라가 한강 유역 하류를 점령하고 또 중국에서는 북조가 통일됨에 따라서 백제와 중국과의 관계보다도 신라와 중국, 고구려와 중국과의 관계가 긴밀해지고 따라서 선진 문물의 도입을 필요로 하고 있던 일본으로서는 신라나 고구려와의 관계가 더 절실해지기 시작했다. 따라서 친신라적인, 친고구려적인 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했지만은 소가씨로서는 친고구려 정책, 친신라 정책을 취하는 것은 소가씨의 그 입지를 잃어버리는 거다. 따라서 소가씨 이것을 반대하는 소가씨를 타도하고 당나라 신라 유학생들이 중심이 돼서 친신라적인 정권을 세운 것이 대화개신입니다. 나이카개신의 주역은 바로 고교쿠를 비위시키고 그 뒤를 이어 천황에 오른 고도쿠와 황태자 나카노에다. 그런데 왜 조정에선 또다시 권력투쟁이 벌어진다. 고도쿠와 나카노에 간의 내분이 발생한 것이다. 고도쿠와 나카노에 사이의 갈등은 황태자 나카노에의 승리로 끝이 났다. 이렇게 권력을 잡은 나카노에는 자신의 어머니를 다시 천황 자리에 올리는데 그가 바로 백제의 지원군 파병을 결정한 사이메이 천황이다. 이 중대형 황자와 천황인 효덕 천황 사이에 권력 투쟁이 일어났습니다. 따라서 이 중대형이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서 친신라적인 효덕 천황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결국에 옛날에 친 백제 세력과 손잡을 수 없고 이 세력과 손을 잡고 다시 권력을 장악한 것이 저는 650년경이라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친 백제적인 세력으로서 권력을 장악한 천지천황으로서는 중대형 황자로서는 당연히 군대를 보내지 않을 수 없게 큰 이런 배경을 갖고 있었다. 백제에 지원군을 보냈던 663년 천황가의 권력 기반은 백제계 세력이었다. 사이메이 천황이 백강구 전쟁에 서둘러서 지원군을 보내게 된 이유, 그것은 고대 일본 외속에서 백제의 영향력이 얼마나 컸는지를 짐작하게 해줍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은 이 신찬성시록이라는 그 일본 책입니다. 이 책은 고대 일본을 지배했던 가문들을 소개해놓은 그런 책입니다. 모두 3부로 엮여져 있는데요. 그중 3부에는 고대 일본을 지배했던 외국인들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328개의 가문이 소개가 되어 있는데 그중에 고구려계가 42개의 가문, 그 다음 신라계가 9개의 가문, 가야계가 10개의 가문, 그리고 중국계가 109개의 가문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백제계가 158개의 가문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반수 이상이 백제에서 건너온 그런 가문인 것입니다. 이것은 고대 일본, 그것도 고위 지배층에 대한 백제계의 영향력이 얼마나 컸는지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